체리나 기억나? 네, 기억나. 네. 자, 오늘 하는 앞부분의 강식이 돌쌤과 뺄쌤은 어렵지는 않을 거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머지 점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의 시간을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봐봐, 그리고도 꼭 띄워줬네. 자, 다음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일단 다음식의 정리 방법은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었어. 자, 이거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 오름차순으로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 내가 그냥 좀 넘어갈 건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분해가 여러 가지 문자들이 동시에 섞여져 나올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만 인수분해가 잘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X의 입장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3차, 2차, 1차, 0차로 정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Y라는 애가 있었다 치자. Y는 X의 입장에서 몇 차지? 0차잖아?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간주하고 맨 뒤에 같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는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정리하는 거였고, 당신의 덧셈과 뺄셈은 동량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곱셈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한다. 덧셈과 곱셈은 자리 바꿔도 되고 짝지 바꿔도 되는 거. 교환법칙은 자리 바꾸는 거. 결합법칙은 짝지를 바꾸는 거.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다음식의 곱셈은 다 다음식의 곱셈은 분배법칙을 이용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 곱하고 하나 둘 세 번 곱해서 총 여섯 번을 곱하는 거다. 넘어갈게요. 곱셈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 자, 그 다음 아까 너희가 외웠던 곱셈 공식, 얘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학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얘기를 해줬었고, 무조건 외워야 되고 암기야. 계속 그걸 도출할 시간은 없어, 시험 시간에. 변형도 마찬가지. 자, 얘는 언제 많이 나와?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0이다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거든. 얘가 0이다 라고 나오면 얘랑 똑같은 공식 이걸 떠올려야 되고,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2분의 1 곱하기 뭔가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뭔가가 결국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A-B, A랑 B가 실수니까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야.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있니? 없죠. 그럼 실수를 제곱한 얘는 항상 0 아니면 양수인 거야. 얘도 실수를 제곱한 얘도 0 아니면 양수인 거야. 얘도 0 아니면 양수지. 0 아니면 양수를 더하고 더하고 더해가지고 0이 될 수는 없거든. 맞잖아. 하나라도 3이 되면 3이라 여기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3, 0, 0 이런 걸 더해서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놈은 니도 0이고, 그리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었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거는 A랑 B랑 같고 B랑 C도 같은 거라서 이런 놈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0이라는 거는 얘도 0이라는 얘기고, 결국 A랑 B랑 C가 같다는 거다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요. 자, 당식의 나누는 방법. 이건 직접 나누는 방법이었지. 직접 나누는 방법은, 자, 우리가 항상 3차, 2차가 없으면 2차를 비우고요. X 한번 할게. X의 3, 아니다. 나중에 할게요. 뒤에서 그 문제가 나올 테니까. X에 3승하고 2차는 비우고 1차 적고 0차 적은 다음에 나누는 놈을 여기 적고,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X에 3승이 되기 위해서 X의 제곱을 곱하는 거였고, 곱하고 곱해서 적고 뺀 다음에 다시 X가 X의 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X를 적은 거였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 적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 적고 다시 뺀 다음에, 자,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0차여야 돼.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돼. 그럼 1차로 나눴으니까 0차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직 안 0차가 안 됐으니까 얘랑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개 곱하고 2개 곱한 놈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뺀다. 그럼 얘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였다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검산식이었지. 나누어진 놈은 나누는 놈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라는 검산식으로 적을 수 있다. 그 검산식은 항상 좌변과 우변이 늘 똑같은 항등식이다. 내가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까지 이제 좀 이따 갈 거야.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 놈의 차수보다 반드시 낮아야만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두 남식이 있는데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b를 계산한다. 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얘부터 정리를 해야지.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니까 이러고 나서 정리를 합시다. 마이너스 a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그다음 2b는 여기다 2를 곱하는 거니까 2x의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두 개를 뭐해라? 더해라. 얘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고요. 얘 두 개 더하면 x의 3승 이거 더하면 플러스 2x의 제곱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답을 찾으면 될 테고. 그죠? 자, 그 다음 방식의 곱셈. 자, a 플러스 bc를 계산을 한다. 자, 일단 곱하는 게 먼저죠? 얘 두 개를 곱하래. x의 제곱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2를 곱합시다. x의 3승 얘 두 개 계산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랑 더하래. 바로 더할게. 얘랑 얘를 더하면 4X의 3승 얘랑 얘를 더하면 3X의 3승 3X의 제곱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X 3수랑 더하면 얘가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얘 정계식에서 X3승의 개수를 구하래. 자, 총 여기에서 3번 여기에서 3번 여기에서 3번 총 9번을 곱해야 되는데 X3승의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일일이 곱하지 않는다. X3승의 개수가 나오는 것만 찾는다. 자, 그래서 X3승의 개수가 나오는 거는 얘 두 개를 곱한 6X의 3승. 그 다음에 누가 나오노? 얘 두 개를 곱한 플러스 2X의 3승. 얘랑 곱해서 X3승이 나오는 건 없네. 그래서 얼마? 8이 나오면 된다. 잠깐만. 나 인식판 쓰려고 카메라를 저쪽으로 꺾었는데. 쓸 일이 없겠다. 불을 꺼서. 자, 그 다음. 곱셈 공식을 이제 이용해서 전개를 해라. 자, 이거 어떻게 전개하지? 진경아.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오늘 해방 멈춘다, 이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푼 방법은 되게 많겠지, 맞지? 많은데 그냥 제일 최상의 방법이 뭘까 이거야? 뭐부터 할까? 지연. 어? 지연. 풀고 지연은 되죠. 풀고 지연해? 아, 어. 이 말이지.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뭘 치환해? A 플러스 B. 아, 얘를 치환해. X 플러스 2A.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 말이지. 그래서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B의 제곱 합차니까. 그래서 다시 X를 제곱하라 이 말이지. 어, 뭐 틀린 방법은 아니야.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 또 얘기해보자. 영채야! 눈 살살 작아지지 말고 안 그래도 작은데 어? 뭐할까? 세상에 뭐 이런 얘기해봐. 불을 켤까? 잠이 슬슬 오지? 어? 눈 자 영채 눈 봐봐. 저기 조금만 더 작아지는데 불 켠다. 빨리 뭐 빨리 말해봐라. 어? 그래서 제곱은 없잖아. 아, 그렇지, 맞아. 이 말이지.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인데, 이걸 다시 제곱하겠다는 얘기, 아이가. 어, 잘했어. 야, 니는 어제 내랑 했잖아, 주원아. 어제 내랑 해가지고 내가 니가, 갑자기 대답을 하길래, 주원이 어제 했다고 아는 것 같다, 이러고 되게 좋아하면서 물어봤거든? 근데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없잖아. 어제 니랑 이거 3승에 이거 3승 나와가지고, 이거 전체 3승으로 못 가네. 내가 이렇게 이걸 몇 분이나 우리가 어제 했는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지. 그 다음 플러스 b의 4승 이렇게 나와야지 제일 수월하다 했지. 자, 시험 시간은 항상 짧아. 우리가 이번에 문연 여고도 81점? 79점 받았는데 1등급이었어. 고2 예비, 이제 예비 고2들 79점 받았는데 1등급이었어. 이 말은 1등급 받은 애도 시간이 없어서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못 풀었다는 얘기야. 그런 시험을 낸다고. 그래야지 정확히 7명을 가려내거든. 제일 위에 7명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나오니까 정확히 가려야 되니까 보통 85점 이 정도가 1등급이야. 예전처럼 90점 여름에 이런 거 없어. 근데 그 말은 제일 잘한 애도 시간이 없어서 한두 문제 못 풀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 뭐 한 79점 받았던 애들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지치면서 다시 풀어봐 하잖아. 다 풀어내. 그러니까 뭐 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고민해서는 다 풀어내는 애들이라고. 근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푼 거야.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리고 그래, 쌤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애들 있거든. 근데 얘네 시험지 받아보면 시간이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문제는 뭐 1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 문제를 4분의 방법으로 푼 거지. 그렇게 푸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얘들아 권투를 할 때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가 중요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너희가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제일 빨리 푸는 게 좋은지를 지금부터 자꾸 습득해 나가야 돼.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자, 그 다음 27번 얘는, 자, 어떻게 짝지 지을까? 1번, 2번, 3번, 4번이네. 1번이랑 짝지 누구지? 4번. 그렇죠. 1번, 2번 짝지 짓지 말자. 1번이랑 4번, 2번이랑 3번이 짝지겠네. 1번이랑 4번을 전개하면 영차 뭐가 돼? 얘랑 얘 계산하면. 계산하면요? 어. A 3승. 요 A가 어디가? X 3승.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X 5. 가야, 근데 좀 차라, 그 대신. 뭐라고? 왜요? 맞나 이게? 정리하라면서. 책이나 끌어줘. X제곱y 플러스 y제곱. 아니, 외우면 야, 얘가 이거랑 뭘 외웠는데 지금 이거 하는데. 그 다음 얘 곱하기 얘는. 됐나? 그 얘는 합차니까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71번. 얘는 뭐 알아 이제? 얘는 뭐 할까, 시완아? 시완아. 니가 아까 얘기한 시완이야. 이게 시완이야.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고요. A 자리에 X제곱 플러스 3X를 다시 넣읍시다. 그리고 정비하니까 끝까지 정비해야지. x의 4승 플러스 6x의 3승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얘 두 개 더 계산해서 7x의 제곱 만들어 놓으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변형으로 들어갑시다. 자, 내가 이걸 풀어줬다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라이트쌤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야. 그럼 그대로 들고 와. 알겠지? 그래서 쌤이랑 좀 일찍 와서 풀이를 하든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든지 공부를 해서 다시 오답 시험을 치자. 자, 얘는 우리 이거는 x 플러스 y 아까 했던 이 공식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x 플러스 y의 3승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됐지. 자, 얘는 보통 인수분해 할 때 쓰이는 거고, 합과 곱을 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할 때는 보통 변형 공식을 쓰는 거야. 얘를 최대한 씁시다. 그럼 x 플러스 y가 3이니까 27. 그 다음 여기에다가 3을 넣을 건데, xy 찾아야 되네?
여기서 변형 없이 한 번 더 써야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xy가 얘가 7이고요. 얘가 9니까 얘가 얼마? 1이면 되겠네. 그래서 xy가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얼마? 18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79번은 주진아 뭐부터 해야 될까? 어, 뭘로 나눠야? 그렇지. 어, 뭘로? X제곱? X. X? 뭐? X제곱. X제곱을 한번 나눠보자고. 1 마이너스 X분의 5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요, 이렇게 되는데? X. 맞지? 자, X로 나눌 때는 항상 확인. 나누는 건 절대로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0 대입하면 성립 안 하니까 근이 0이 아니라서 나눠도 되는 거.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분의 1이 0이라서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5다. 그래서 이 놈은요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아니까 마이너스 공식을 써야 되고 제곱에 뭐가 붙어? 뭐? 플러스 2. 얘가 얼마? 25니까 답은 27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진경아, 공식 풀어. 잘했어. 얘가 13이래. 얘가 25래. 얘는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겠네. 마이너스랑 얘를 곱한 게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면 되겠어? 6이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가위야! 앞에 뭐 곱할까? 뭐야? 흰색이야. 앞에 뭐 곱할까? 어? 마음대로 곱하면 돼? 그렇지. 등식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곱하면 안 돼, 절대로. 근데 얘는 뭐라서 괜찮은 거야? 1이라서 괜찮은 거야. 3 빼기 1이니까 그럼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4승 마이너스 2의 4승. 3의 16승이가 8승이가 뭐야? 8승인가 알지? 아니 왜 꼭 이걸 꼭 8승 16승 적는 애들 있더라고. 꼭 있어 꼭. 자, 근데 만약에 얘가 4랑 이었다 해보자. 그럼 앞에 뭐 곱할 거야? 4 마이너스 1 일단 곱해야 되지. 근데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거야. 내보고 자, 5 더하기 7 더하기 8 계산한 거 여기 적어주기로 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여기다 곱할 거라고.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2분의 1을 다시 곱해놔야 돼. 1을 곱했다가 다시 1을 나누는 거는 괜찮은 짓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서 4의 8승 마이너스 2의 8승이 됐는데 앞에 2분의 1이 있었던 거야. 이해되지? 그럼 얘는 뭐 2의 16승이었으니까 2의 15승 마이너스 2의 7승 이런 식의 답이 어디가 있겠지. 자, 그 다음 곱셈 공식의 활용.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5고 둘레의 길이가 42, 직사와 평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일단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y라고 하면 자, 둘레가 40이란다. x 더하기 y가 얼마지? 지원아? 내가 갑자기 묻는 이유는 졸지 말고 집중하라고. 둘레가 40이래.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 해야 돼? 뭐의 제곱? 어?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야? 그렇지. 15의 제곱 피타고라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거는 그걸 물어봤는데 지원이가 이걸 부르길래 이걸 적어보면 얼마? 얘가 225. 그럼 얘는 얼마다? 21의 제곱이다. 와우, 짜증나네. 자, 이거는 이렇게 풀기 귀찮아서 자, 15의 제곱은 얼마? 21의 제곱이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나는 마이너스 xy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또 푸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야. 얘 넘기면 2xy는 21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을 넘길 수 있나? 그럼 얘는 21 플러스 15에 21 마이너스 15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요 놈이 얼마예요? 36.
요 놈이 얼마예요? 6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좌변이 xy니까 등식이 양변을 2로 나눠서 xy는 얘 2로 나누면 36 곱하기 얼마? 3이 돼서 108이 나오겠네요. 21을 곱해도 되는데 귀찮아서 우리가 합차를 숫자에도 자꾸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자, 그 다음 이거 아까 목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해라. 직접 계산을 해라는 얘기야. 자, 얘 이 차인에는 나누는 방법 우리 두 가지 있었지. 직접 나누는 거랑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몇 차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 많이 까먹었구나 얘들아. 조립제법은 지원아 몇 차일 때만 쓸 수 있지? 1차일 때만 쓸 수 있었어? 규진아 또 조립제법? 어? 조립제법은? 안돼. 아니 나누는 거 1차일 때만. 3차 방정식을 나눌 때 조립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나누는 놈이 1차일 때만 쓸 수 있었던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규진아 이 나누는 놈이 1차인데 1차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야 돼? 조립제법으로 나눌 때는 2라도 돼? 얘 2x 플러스 1이라도 괜찮아? 기억이 안 나나? 잘 안 나네. 잘 안 나네. 아니 얼마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자,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었고 그 나누는 놈의 개수가 반드시 1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였어. 자, 뒤에 조립제법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 얘는 일단 2차니까 조립제법 같은 거 못 쓰고요. 직접 나누는 수밖에 없다. 3차, 2차, 1차, 0차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여기 뭐 좋을까? 그렇지. 3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자. 마이너스 5x의 제곱 빼면 플러스 7x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 다음 얘는 뭐 좋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빼면 12x 마이너스 6.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됐으니까 이제 끝내도 괜찮은 거야. 그럼 몫이 3x 마이너스 5고요 나머지가 12x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식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5다 이런 거야. 자, 너희한테 자 숫자를 17을 A로 나누었는데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였대. 이때 A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너희가 초등학교 지금 이제 대충 얼마인지 알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하면 17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면 이 나머지가 2인 거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머지를 뭐하고 시작했어? 빼고 시작을 했었지. 기억나? 그럼 나머지 1을 빼면요 얘가 얼마 돼? 15가 되니까 15를 A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였어. 그럼 15를 A로 나누어서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A를 구하려면 15를 3으로 나누면 돼서 A가 5다 이렇게 막 찾았었거든?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10으로 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자, 2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5라는 얘기는 이 나누어진 놈은 나눈 놈 곱하기 목 바로 5로 적을 수 있다고. 그럼 나눈 놈이 A고요. 여기에 2x 플러스 3이 곱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항상 나누어 떨어지는 놈을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이 나머지 5부터 좀 해결하자는 얘기야. 등식이니까 5를 저쪽으로 넘기면 예뻐지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좌변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뭐라고? 얘 곱하기 얘가 얘니까 얘를 이놈으로 나누면 A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아까처럼 2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을 나눈 건데 1차네. 조립제법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야. 그래서 직접 나눌게요. 아, 최고 차의 개수 1이 아니야. 직접 나누면 2X의 제곱이 돼서 2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빼면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대로 따라졌고요. 그대로 따라졌고요. 얘가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면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함까지 가야 돼.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렇지, 우리가 항상 얘 곱하기 얘가 나머지가 0이게 만들어줬으니까 나머지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좀 귀찮잖아. 여러 번 나눠야 되니까. 자,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뒤에 더하기가 없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앞에 있는 얘가 2x 플러스 3이거든? 얘 3차야. 얘 1차야. 얘 몇 차야 돼? 2차여야 되겠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2야. 얘도 2야. 그럼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x의 제곱으로 갑시다. 그 다음 상수항을 줬어. 마이너스 6이라고. 여기는 상수항이라 여기는 상수항이 꼽혀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상수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제 x항만 좀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세모 x에 놓고 얘를 이용해 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1임을 이용하면 2차의 개수가 1임을 이용하면 얘 두 개 곱해서 3x의 제곱 나오는 거고 얘 두 개 곱해서 2 세모 x의 제곱 나오는 거고 이제 x의 제곱이 나오는 게 없잖아. 그게 지금 얼마야?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세모가 얼마였어야 됐다?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됐다. 얘가 마이너스 x였다. 이게 훨씬 사실 계산은 빠를 거야. 이제는 직접 나누는 거보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답으로 나오겠지. 이해 돼? 자, 그 다음은 자, 다음 식 qx를 몇 차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q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자, 그럼 검사식을 일단 써봅시다. qx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px예요. 나누는 곱하기 뭐. 그 다음 나머지가 1이래. 이렇게 적어 놓으래. 근데 나한테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하냐면 px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얘를 이용해서 써라 이거야. 근데 난 p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직접 다시 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자, 그럼 숫자로 또 얘기하면 자 18은 5 곱하기 6이야. 난 플러스 3이야. 에이 뭐래. 3. 4개. 미안하다. 6을 할게요. 6 곱하기 3 더하기 하지. 20. 자 20을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 근데 너희한테 6으로 나눈 게 알려서 6으로 나눈 게 궁금하지 않고 3으로 나눈 게 궁금하대. 그러면 이거 건드리지 말고 1식을 이용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으라는 문제가 된 거야. 그럼 3으로 나눌 건데 자 이놈을 3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여기에 1을 3으로 만들어주려면 2를 곱해야 돼.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2분의 1을 좀 곱할게. 돼 안 돼? 되는 짓 한 거야 안 되는 짓 한 거야? 몰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얼만데? 14거든 우변이? 그럼 26이랑 안 똑같아도 하나 안 되는 짓한 거잖아. 다시 뭐 곱해줘야 되지? 2분의 1을 곱했으면 다시 뭘 곱해줘야 돼? 그렇지. 1을 곱해서 제자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좀 귀찮지만 여러 번 적은 거지만 안 되는 짓을 한 건 아니라고.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필요에 의해서 2분의 1을 곱했잖아. 곱셈은 짝지 바꿔도 되고 자리 바꿔도 된다고. 얘 두 개를 먼저 곱해도 된다고. 그럼 얼마가 돼? 3이 되고 얘 두 개를 먼저 곱해도 되니까 8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여기에는 26이 그대로 있었고 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봐봐. 2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2 되는 거 맞잖아. 이해돼? 이런 짓을 지금 하라는 얘기야. 얘한테 하려면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나누어진 놈 px는 좌변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얘를 2x-1로 바꿔주래. 그럼 뭐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되죠. 얘 좀 뺀줄게. 자, 여기에다가 2를 좀 곱하래. 필요에 의해서. 하나 안 되는 짓 했잖아, 수학적으로. 다시 뭐 해야 돼? 2분의 1 곱해주면 괜찮다. 그럼 얘 두 개를 필요에 의해서 먼저 곱해서 2x-1로 만들어 놓고요. 얘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1 px가 되는 거고 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옆에 곱해져 있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그 지원자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2분의 1 답은 1번이겠지. 자, 근데 하나만 뒤에 밑에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쌤 하나만 더 알려주면, 자, 아까 자, 6 곱하기 3 아이고 자, 이렇게 놓을게. 그럼 얘를, 자, 이번에는 또 이식을 이용해서 29를 6이 아닌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데 직접 나눠보라는 게 아니라 이 등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3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뭐 곱할 거야? 2분의 1 곱할 거지? 다시 뭐 해야 돼? 이 곱해야 되지? 그럼 좌변은 29 그대로인데 필요에 의해서 얘 두 개 먼저 곱했어. 그럼 3이 됐어. 얘 두 개 곱했어. 8이 됐어. 나머지가 오라고. 29를 3으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5 되는 거 맞아? 맞아? 자, 29를 3으로 나눠보자. 엥? 이게 맞나? 두 번째가 맞나? 두 번째가 맞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나눈 놈은, 우리가 식일 때는 나눈 놈의 식이 1차면 나머지는 1차 이하 상수항이어야 돼. 숫자로 나눌 때는 나눈 놈이 3이면 나머지는 항상 3보다 작아야 돼. 3보다 큰 나머지가 낫다는 얘기는 잘못 나눈 거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아까는 쌤이 3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몫이 나머지가 2였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해놨더니 나머지가 안 되는데, 나머지가 뭐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직접 나눠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 식으로 지금 조작을 할 거니까. 그럼 얘를 또 건드려야 돼. 한 번 더. 자, 나머지가 너무 커.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 형을 뭘로 나누고 있는 거야? 3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머지가 클 때는 이 나머지를 3으로 뭐 한다? 한 번 더 반드시 나눈다. 자, 나눠보자.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이게 3이 되고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5를 다시 검산식을 써서 적는다. 이 5는 3 곱하기 1 더하기라고 적을 수 있잖아. 맞아? 집중 중요해. 이 5는 3 곱하기 1 더하기라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얘 보면 29 좌변에 혼자 있는 거고 우변에 있는 항이, 자, 곱하기는 하나의 항이야. 여기에 하나의 항이 있고 플러스, 여기에 하나의 항이 있고 플러스, 여기에 하나의 항이 있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항에도 3이 있고 뒤에 있는 항에도 3이 있잖아. 그래서 얘 두 개를 인수분해를 좀 하자 이거야. 3을 앞으로 끌어내자고. 그럼 여기에 3을 앞으로 끌어내면 여기에 뭐 남지, 진경아? 어? 여기서 3 뺐는데. 8. 여기서 3 뺐잖아. 뭐? 뭐라고? 플러스. 그 다음 얘는 뺄 거 있어, 3. 없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3 곱하기 9 더하기 2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3 곱하기 8 더하기 5는 잘못된 몫과 잘못된 나머지였고 진짜 몫은 9고요 나머지는 2가 된다 이거야. 이해돼?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지금 굳이 하고 있냐면 이런 숫자는 너희한테 지금 할 짓이 아니잖아. 자, 뒤에서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한 번만 얘기를 잠깐만 하면 스스로 다시 생각해봐. 자, 등식의 앞면에 x를 곱하라 뭐 이런 게 나왔어. 곱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px고 나머지가 r이에요. 근데 xp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럼 얘를 나눠야 되니까 좌변이 xpx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등식의 앞면에 뭘 곱해야 돼? x를 곱해야 되겠지, 일단. 그럼 xpx는 x-2분의 1의 px에다가 또 x를 곱하는 거고 플러스 r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r은 상수야. 숫자일 뿐이야. 자, 그럼 xpx를 누구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거든 지금? 그럼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면 되냐 이거야. 몇 차로 나눴는데? 1차로 나눴잖아. 나머지 몇 차여야 돼? 0차, 상수항이어야 되잖아? 근데 나머지 몇 차야? 1차잖아, 돼야 돼. 안 된다고. 나머지가 너무 크다고.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이 나머지를 얘로 한 번 더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다시 검사식을 써서 뺄 걸 좀 빼야 된다고. 제가 이따 밑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힌트까지만 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고민해보고 모르겠으면 다시 가져오고. 어머. 자, 이제 존재법. 자, 봅시다. 저 뒤로 넘어간 거야. 237번 처음 문제 맞나? 아, 아니다. 자, 항등식. 자, 항등식의 짝지는 항상 방정식이 있었어.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방정식이었고,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얘기는 그 3이 된 x 값을 찾아라는 거였고, 항등식은 x의 값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x에 대한 항등식이었어. 맞지, 진경아? 그 항등식을 푸는 방법 몇 개가 있었지? 좌 나눠게 다이아 나눠게 뭐라 뭐? 자, 첫글자 힌트. 첫글자 힌트. 초사 힌트. 뭐야, 지원아? 그렇지. 얘는 어? 규진아. 목 운동 하나도 못 맞췄어 오늘. 규진아. 진경아. 체리나. 자,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었어. 계수비교법은 뭐냐면, 자, ex 플러스 3이랑 ax 플러스 b가 같아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x의 입장에서 1차 상수함을 비교해서 a가 2고 b가 3이다. 이게 뭐야? 계수비교법이야. 그다음 수치대입법은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니까 여기에 너희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라 이거야. x에 뭐 넣어? 0 넣자. 그럼 여기 0 넣으면 3이고 우변에 0 넣으면 b니까 b는 3이었구나. 그 다음에 x에다가 1 넣자. 그럼 1 넣으면 5고요. 1 넣으면 a 플러스 b인데 아까 b가 3이었으니까 a는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수치대입법.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자, 이제 그래서 편한 걸로 가서 확인을 해라. 그다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나오면, 자, x랑 y, 자, 우리가 그리고 아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3이다를 계수비교법을 쓰면요, a가 2고 b가 3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항상 좌변으로 다 넘긴다. 좌변으로 다 넘겨서 x가 있는 놈, x가 없는 놈 은형을 만들어서 x에 뭘 대입해도 성립하려면 네가 반드시 0이고 네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이 0이면 x에 100을 넣어도 1000을 넣어도 만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다 넘기면 a-2x, x가 있는 놈들, x가 없는 놈들을 0으로 만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a가 2고 b가 3이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근데 x랑 y에 대한 방식이다 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x가 있는 놈, y가 있는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은 0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반드시 우변은 0이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0, 그리고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이 0이니까 1, x에 1 넣어도 되고 y에 100 넣어도 되고 x에 1000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방등식이 됐던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고,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은 아까 쌤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인수분해 할 거야, 자자. 자, 그 다음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PA랑 같단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대. 자, 이제 그럼 우린 대부분 검산식을 쓴다. PX를 1차식 X-A로 나누었더니, 목숨 모르겠어요. 나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가 몇 차야? 몇 차야? 0차잖아. 1차로 나눴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상수함, 그냥 R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저희 PX가 몇 차인지 몰라. 그냥 다항식 이런 걸 줬어. 그럼 얘는 항상 얘를 몰라. 얘를 날려버릴 생각을 해야 돼. 얘를 날릴 수 있는 X값. X에 뭘 대입하면 얘가 날라가? A. 자, 얘는 검산식이야. 검산식은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X에 대한 상등식이야. 그래서 등식의 앞면에 X에 A를 넣자 이거야. 그럼 PA는 여기 A 넣는 순간 여기 내서 다 날아가고 나머지가 나왔다 이거거든? 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나머지는 PA를 계산한 거랑 똑같구나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검산식을 적을 일이 너무 많아. 근데 항상 풀이가 제일 간소하게 돼 있어야지 눈에 잘 보여. 막 복잡한 게 많이 적혀있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1차로 나눈 나머지만 궁금할 때는 이제 검산식을 적지 않는다. 어떤 PX를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면 그 1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얼마? A. 걔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같다. 자,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할 때 그 나머지는 1차를 0으로 만들어진 x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놈과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px를 또 1차식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하대. 그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0이 되죠.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놈과 똑같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이 숫자를 얘기해보면, 자, 이런 다항식 px가 있는데요. 얘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하다고. 그럼 일일이 검산식 쓰지 말라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얼마?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P의 2를 계산한 게 그냥 나머지라고. 이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얘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궁금하다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검산식 쓰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 인수정리는 똑같은 얘기야. 자, 인수정리는 뭐냐면 어떤 PA가 0이라는 얘기는, 즉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잖아. 아까 우리 P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검산식 안 적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여기 넣은 거랬잖아. 그게 나머지랬잖아, PA. 근데 나누어 떨어진댔으니까 나머지가 얼마라고? 0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인수정리라는 건 그냥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자, 아까 얘기했던 졸제법. 자, 우리가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게 졸제법이다. 자, 그 다음 계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자, X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자, 1차로 나누면 되네. 최고차의 계수도 여전히 1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졸제법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항상 3차. 2차가 없으니까 2차 앞이 없으면 이번엔 비워놓는 게 아니라 졸제법 0을 적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여기다 적어서 그대로 적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마지막 나머지까지 나오는 거. 그럼 얘를 뭘로 나눈 거? X-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라는 얘기다. 몫은 0차, 1차, 2차라서 X의 제곱 플러스 X-3이었다. 얘가 나머지였다는 얘기다. 알겠죠? 자, 일단 이게 졸제법의 기본이고, 그럼 EX-1로 나눴을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자, 항등식이래. 자,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라는 거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었다. 자, 이런 거는 계수비교법이 낫다는 얘기야. 자, 정리하면 X의 3승 플러스 얘 두 개 계산한 CX의 제곱, 얘 두 개 계산한 B에서 X의 제곱.
내림차순 정리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1차가 나오는 놈은 얘 두 개 계산한 3과 얘 두 개 계산한 BC X 3,4,5은 얘 두 개 계산한 3B. 이게 좌변이랑 똑같은 게 X에 대한 방등식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얘가 얼마여야 돼? A여야 되고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6여야 되는데 B는 얼마다? 그렇지. B가 마이너스 2니까 C는 얼마다? 2다. 얘 두 개를 곱하면 얘가 어? 어디서 얘가? 아 3A 였다 여기. 얘 였다. 자 그래서 얘 두 개가 얼마? 마이너스 4 였다는 얘기야. 어? 진짜가? 다시 X가 나온 게 3 맞고 여기서 BC 아 미안. 얘를 봐야 되는데 얘 계산한 게 얼마야? A야. 그래서 BC가 마이너스 4니까 얘들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라서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됐죠? 자, 그 다음 아까는 인수비교법이 쉬워서 인수비교법을 쓴 거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인수분의 형태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돼 있을 때 인수분해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계수비교법보다는 물론 계수비교법을 해도 답은 나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수치배법이 낫다는 얘기야. 자 등식에 아무거나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자. 영치야 뭐 넣을까? X에 뭐 넣을까? 자 같이 또 딴 생각 없을까? 가야 한 번씩 들고 쳐라. 누가 이거 체랑 영채를 들고 찰 수 있겠노? 체리나 네가 좀 네가 이제 영채 뒤에서 좀 들고 차라. 한 번씩 딴 데 갔다 온다니까. 저러고 나중에 쌤 하나도 모르겠네요. 체랑 공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계수비교법으로 풀지 수치대입법으로 풀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지 말고 영채가 제일 잘하는 게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계산되고 빠르거든. 엄청 빨라. 이런 걸 보면 맨날 뭐 하냐면 이거부터 막 전개. 근데 니 뭐 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연필 내려놓고 가만히 쳐다봐. 이러면 연필 내려놓고 가만히 쳐다봐. 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얘 일단 생각을 먼저 해서 계수비교법이 나을지 수치대입법이 나을지 보자 이거야. 근데 얘는 수치대입법이 더 나은 인수분해 형태라고. 그럼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미쳐가지고 백 같은 거 넣을 필요는 없잖아. 계산이 간단해져야 되니까 뭘 넣으면 계산이 간단해지겠냐고 영채야. 어 1 X에다 1을 넣으면 등식이 안 가는 X마다 1을 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여기 1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이것들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0 되고 여기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이 0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이 나왔다 이거야. 됐어? 그 다음 한 개 더 뭐 넣고 지원아 2. 자 1을 넣으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여기 2 넣으면 2b.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는 순간 얘가 여기 되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다 날라간다. 얘가 6이었으니까 b는 얼마다? 3이. 그 다음 또 뭐 넣을까? 왜 0을 넣냐면 여기에도 인수분해가 x에 0이 있잖아. 맞지? 그럼 x에 0을 넣으면 0, 0 날라가고 마이너스 4는 여기에 0 넣으면 이걸 계산할 필요 없이 0 곱하기 뭐들이니까 다 0이 돼서 날라갔지? 그 다음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면 2c다. 2c는 얼마나? 마이너스 2다. 그죠? 자, 그 다음 x에 대한 항등식이란 건 또 자, 계수비교법 쓸래? 수치대입법 쓸래? 이거야. 근데 x-1의 5승을 너희가 계산할 수는 없잖아. 물론 해도 되지만 뭐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럼 수치대법을 써서 이런 애들을 이끌어내세요. 인 거야. 자, 가위가 뭐 넣을까? 자, 등식이 한 번에 1을 넣읍시다. 1을 넣으면 2의 5승은 여기에 넣을 거 없으니까 A0 여기에는 1 넣으면 A1 A2, A3, A4, A5 이렇게 됐어. 자, 이 5승은 얼마야? 30이야. 근데 문제에서 어? A1, A2, A3, A4, A5는 뭐였네? 더한 거. 그럼 A0를 날려야 되잖아.
a0를 좀 구해야 되겠네? a0 구하려면 x에 뭐 넣을까, 주하나? 어? 저 부작용이야, 부작용. 어제 딴 반에서 이거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이 문제가 있었거든? 이게 얼마니가 있었거든? 그때 마이너스 1을 넣었거든? 그래서 지금 어째 마이너스 1을 넣으래? 아니잖아, 그 문제가. 어? 맞다, 번호로 0 넣자. 0을 넣으면 좌변이 1이 되고요. 얘들이 0 넣으면 다 날라가고 누구만 남아? A0만 남아. 그래서 A0가 뭐였던 거야? 1이었던 거야. 그럼 얘만 남기고 넘기면 뭐가 된다? 31이 된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애를 물었다 치자. 홀수만 이번엔 남아야 된대. 자, 그러면 아까 주원이가 힌트를 줬듯이 뭐한다? 얘가 필요한 게 아니야. 뭐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서 막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럼 x에 뭘 대입할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우리가 항상 이런 거 4승 5승을 하는데 4승 5승에 이 같은 걸 넣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 해야 되는 애가 보통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인 것 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은 a0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1을 상쇄했으니까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되지? 그럼 이 홀수차가 남기려면 얘 두 개를 결국 연립을 해야 돼. 얘를 남겨야 된다고, 살려내야 된다고.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죠. 만약에 얘들을 살리라고 한다면 얘들을 날려야 되니까 더해야 될 테고. 그래서 빼면요, 좌변을 빼면 32, 얘는 빼면 날라가, 얘 여기서 빼면 2a1 날라가, 빼면 플러스 2a3 날라가 플러스 2a5가 돼서 등식이 한 변에 2를 나누면 얘는 얼마? 16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이런 문제도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보자.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란다. 자, 그러면은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분해 해서 안 가졌고요. 안 될 때는 그냥 적는다. 크게 따라 얘 몫은 qx,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란다. 자, 어떻게 풀까 이제? 어떻게 풀까 기준아?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나머지 정리를 쓸 때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적어서 얘를 날려보내. 근데 지금 얘는 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얘를 0으로 날려 0으로 만드는 값이 금액도시로 쓴 건데 그런 건 안 넣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거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막 날려버리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느낌 와야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나머지 얘가 짜증나니까 얘를 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어떻게 나올 테니까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도 될 테고, 아니면 차라리 얘를 그냥 구하고 시작하자. 자, 얘가 3차야. 얘 2차거든? 곱해지면 몇 차야 돼? 1차여야 되잖아. 근데 1차 곱차항이 얼마지? 1이야. 근데 여기에는 이미 3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3차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q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합시다.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q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있는데 지금 b가 있지? b 너무 고마워, 항상 상수아. 자, b는 뭐 해야 돼? 얘 두 개 구한 dq에다가 상수항 더한 3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아직 b도 모르고 q도 모르니까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3차, 2차도 몰라. 근데 누구를 알아? 1차를 알아.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럼 1차가 나오는 게 어딨어? 얘 두 개 계산한 qx, 얘 두 개 계산한 2x, 여기 1차 한 개 더 있다. 플러스 2x. 이게 다란 말이야, 1차가 나오는 게. 근데 지금 1차가 0이란 말이야. 얘를 계산해서 0이 돼야 되지? q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다. 그럼 b가 얼마였다? 여기다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5 되겠죠? 이해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고요. 그럼 이제 2차 앞에 있는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얘 두 개 계산한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거 두 개 계산한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3까지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다시 이것도 중요해. 애들이 맨날 나머지 정리하면
여기 맨날 QX 해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X-2에 X-1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면 막 등식이 안 되면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건 잘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당황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항상 최고차항을 이용해서 얘가 몇 차인지 확인해서 계수비율법을 쓰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제 바로 쓰자. 자, 봐. 얘 당시. 얘를 쓰면 잠깐 FX라고 할게. 얘를 영채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F야 얼마가 1이다? 1이 얼마다? F의 1이 얼마라고? 왜? 자, 그 다음, 그럼 또, 이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이래. F의 얼마가 얼마다? F의 3이 얼마다? 5. 셋째. 졸지 말고, 졸락말락 하지 말고. 자, F의 1이 1이고 F의 3이 13이란다.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아는 거 두 개 나왔네? F의 1은 1을 넣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게 얼마? 1이고요. F의 3은 3 넣은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1이 얼마다? 13입니다. 열린 번호 10주세요. 맞게. 자, 그 다음 규진아. 다항식은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래. P의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그렇지.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래. P의 얼마가 얼마다? 2가 3이다. 자, 그런데 PX를 2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쌤이 아까 이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댔어. 2차로 나누었을 때 절대로 바로 쓰면 안 돼. 2차로 나누었을 때 반드시 검산식을 쓴다. PX를 얘로 나눈데 인수분해가 되면 항상 인수분해를 해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 뭐라 적을까? 아니 적으면? 큰일 나. 자, 왜냐면요. 이걸 안다고 생각해봐봐. 양변에 등식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P에 마이너스 3은 아니야.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자, 항상 중요한 거. 몇 차로 나눴어? 2차. 나머지 몇 차 해야 돼? 2차로 나눠서 몇 차 이하여야 돼? 1차 이하여야 돼, 반드시. 그럼 얘는 1차의 형태로 적어줘야 돼. 뭐라 적을까, 재민아? RX 해도 돼. 근데 RX라고, RX라고 하면 안 돼. 뒤로 상상이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X 플러스 B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야. 1차의 형태로 적어주는 거야, 반드시. 알겠지? 그럼 나는, 쌤 1차 맞을 수도 있잖아요. 2차로 나눠도 상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산해서 A가 0이 나올 거야. 항상 2차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할 때는 1차의 형태로 적어준다. 자, 그럼 이제 모르는 게 두 개야? 아는 거 두 개 있어야 풀린다고? 그래서 아는 거 두 개 준 거야. 자, 등식이 안 변해? 마이너스 3을 넣으면요. P에 마이너스 3은 여기에 마이너스 3 넣는 순간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B다. 근데 아까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7을 적자. 그 다음 하나 더 넣지. 얘를 날릴 수 있는 놈 하나 더 준 거야. X에 2를 넣으면 P에 2는 2 넣으면 다 날라가고 2에 플러스 B다. 근데 P에 2가 3이 됐으니까 여기에 3 넣어서 두 개 다시 열릴 방정식 풉시다. 자, 두 개를 빼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A니까 A는 얼마였다? 2였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진짜 나머지가 2X-1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미지수를 2차로 나눴으면 미지수를 AX 플러스 B로 적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얘를 3차로 나눴대. 자, 일단 검사식 적으면요. 20승 플러스 X의 15승 플러스 X의 10승 플러스 X의 5승을요. 자, 얘는 항상 인수분해에서 적는다. 자, 인수분해 할 때 뭐부터 해야 돼? 얘 인수분해.
제곱했다. 그렇지. 공통인수로 앞을 빼는 것부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다시 합쳐가 되겠지. 그래서 x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면 몫은 모르겠어요.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저기도 뒤에 rx 적으면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네. 절대 안 돼. 그럼 이 2를 구하려고 해서 2를 넣어봤자 2 넣어서 날아가는 것도 없고 qx q에 2가 얼마인지 몰라서 못 풀어. 몇 차로 나눴어? 몇 차? 그럼 나머지 몇 차야? 이하여야 돼? 2차 이하. 그럼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2차 이하의 형태를 적어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반드시 적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모르는 게 3개니까 아는 게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얘를 모르니까 일단은 날려버려야 돼요. 등식이 안 변해 x에 0을 넣으면 0 넣으면 얘 다 같이 날라가서 0 되고 여기 0 넣으면 얘가 0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0 되고 c만 나오네. 얘 0 돼서 그래서 c가 0이었구나. 그럼 x에 뭐 넣어? 얘를 날려버려야 되니까 1을 넣어야 되겠지? 1을 넣으면 좌변은 4가 되고요. 여기 1 넣는 순간 0이 돼서 다 같이 날라가서 a 플러스 b.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얘는 또 마이너스 1 돼서 또 0.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해서 더하면 a는 2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래서 a에다 1 넣으면 나머지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0,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래, 얘를 rx라고 하래. 그때 r의 2의 값을 구하래. 이 나머지에 2를 넣은 놈을 다시 계산을 해서 4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얘를 rx로 적어서 r의 2를 바로 찾으라는 문제가 아닌 거라고 한다. 나왔다. 체리나. 네. p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오란다. p에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4. 그렇지. 자, 그런데 얘를 또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근데 얘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 한 번만 해보면 p에 3x 플러스 5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는데 얘가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 r이라고 적어도 괜찮아. 그래서 등식이 안 변해 이걸 날려버릴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p에 x마다 넣는 거야. x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을 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다 날라오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근데 쌤 처음이니까 너희한테 적은 거야. 근데 이걸 검산식을 적은 게 아니라 어차피 얘를 또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3을 여기에 있는 x자리에 넣은 거랬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은 p에 마이너스 4가 어차피 나머지다가 아까 얘처럼 바로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 이거야. 이해돼? 그래서 1차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그 x 안에다가 집어넣자 하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 p에 마이너스 4만 구하면 되고요. 그쵸? p에 마이너스 4가 답이야. 답인가 보다. 되게 웃기네. px도 없고 이게 끝인가 봐.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p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궁금한 게 아니야. 이번에는 px를 1차로 나누었는데 그 몫을 반드시 qx라고 하래. 내가 아까 qx라고 한 거지. 문제에서는 원래 qx라고 안 해도 돼. 내가 q 다시 x를 하든 뭐 gx를 하든 그 내 마음이라고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굳이 qx로 하래. 왜냐면 그 qx를 다시 나눈다거든. 그럼 이번에는 p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얘를 1차로 나눴을 때 그 몫에도 관심이 있어. 그럼 p의 1은 2다. 바로 적으면 돼. 검산식을 써야 돼. 바로 이렇게만 적으면 될까? 검산식을 써야 될까? 써야 돼. 왜냐면 이거는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을 때고 우리는 그 몫에도 지금 관심이 있거든. 자, 그래서 검산식을 써보면요.
p의 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2라고 하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px를 얘로 나눈대.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에는 관심이 없고 이번에는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대. 그럼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래 그냥. 그럼 p 얼마가 얼마다? p 얼마가 얼마다? 그렇지, 바로 잡으라는 얘기야. 그냥 얘는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이 없거든. 자, 그 다음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궁금하대. p의 얼마를 찾아라. 그렇지, p의 이거 얼마니? 이 말이야. 내가 아는 건 얘랑 얘가 다른데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유예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등식의 양변 x에 뭐 넣을 거야? p의 2를 찾으려면 등식의 양변 x에 뭐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되잖아. p의 2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x마다 2를 넣으면 p의 2는 2 넣으면 1이 되고, 여기 2 넣는 x마다 다 넣는 거야. 원래 우리가 보통 1을 넣잖아. 이걸 날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p의 2를 찾으라고 했는데 왜 얘를 안 날리냐면, 우리가 얘를 날려야 되는 이유는 px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p의 2가 얼마인지를 위해서 힌트를 줬으니까 굳이 얘를 안 날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등식이 안 되는 1을 넣으면 p의 2는 2-1은 1에다가 2 넣으면 p의 2고요. 따라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찾는 거는 p의 2인데 p의 2가 4라는 걸 아니까 답은 얼마다? 6이 되면 되겠다. 그렇죠. 다음 간다. 있네라. 자, 숫자. 자, 99의 10승을 98로 나눠서 나머지를 물어본다. 0치하 99 10 곱하면 얼마야? 99 10번 곱하면 얼마고? 어? 아니 못하지, 맞지? 아 이거 곱하기 갑자기 이렇게 190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서 안 넘어가네. 99를 10번 곱할 수가 없어. 얘를 10번 곱해서 98로 나누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들이랑 관련된 숫자를 문자로 잠깐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거야. 자, 뭐를 했을까, 가이아? 99 항상 지수 밑에 있는 놈을 대부분 x로 둔다. 99를 x로 두면 98은 x-1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x의 10승을 x-1로 나누면 몫은 qx고요. 나머지가 r이 된다, 이거야. 자, 이놈 날려야 되니까 등식의 양변에 뭐 넣어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1의 10승인 1은 다 날라가고 나머지 r이네요. 자,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x-1로 나눈 게 아니었어. 숫자로 나눈 게 궁금해. 그럼 다시 마지막에 다시 넣어봐야 돼. 99의 10승을 98로 나눴더니 역시 qx고 나머지가 1이면 되네 안 되니? 라는 거야.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되잖아.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면 되잖아. 괜찮잖아. 98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런데 한번 해볼까? 자, 얘는 또 99를 x로 놓으면요 97은 x-야. 자, 그래서 x의 10승을 이런 문제가 밑에서 나올 거야.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97로 나누었으니까 몫은 qx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한 거야. 그럼 x에 뭐 넣어? 7이나? 2를 넣으면 2의 10승은 r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2의 10승이라고? 2의 10승 얼마지? 1024야. 2의 10승 1024는 외워야 돼. 자, 그래서 근데 나는 일단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 원래는 얘를 얘로 나눈 게 궁금한 거야. 다시 넣어보라고 x에다가. 넣어보면 99의 10승을 97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1024래. 말이 돼 안 돼? 돼? 안 되잖아. 뭘로 나눴는데? 97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굳이 풀으라잖아. 근데 풀으라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99를 10번 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난 다시 조작을 해야 되겠지.
아까 쌤이 나머지가 너무 크게 나왔을 때는 얘를 뭘로 한 번 더 나누랬어? 97로 한 번 더 나누랬어. 1024를 97로 나눠봅시다. 1, 97, 4, 얼마고? 5가. 그 다음에 끝이네. 0이. 그죠? 그래서 얘를 1024를 97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54가 되는 거야. 맞나? 잘못 뺐지? 맞네? 맞네? 맞아 맞아. 970, 54 맞아. 자 그래서 얘는 1024는 97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54니까 이 1024 대신에 검산식을 한 번 더 적으라고. 그럼 97 곱하기 20 더하기 54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있는 항에도 97이 있고요. 여기에도 97이 있어요. 97을 앞으로 묶으면 QX 여기 플러스가 있었어.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플러스 54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97에 99의 10승을 97로 나누었을 때 진짜 나머지는 54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자 또 알아봐. 이번에 11승. 11승 이 한 문제를 몇 번 풀 거야. 자 11승이 나왔다 치자. 얘 그대로 11승 주고 얘를 90 얘 100 9승 100. 자 내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냐면 얘는 너무 쉬운 문제였고 이 밑에 문제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럼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 내가 지금 해준 다른 문제들이 나와. 얘 대표 문제에서 너무 쉬운 문제를 준 거야. 자 이번에는 99의 9승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또 선생님이 항상 이 밑에 있는 놈을 X로 놓으라고 했으니까 99를 X로 놓으면요 X의 9승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요 나머지 뭐 하시고 된 거야. 이번엔 또 뭐 넣어? 지원아 뭐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을 거 아니야. 이거 날려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의 9승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이번에는. 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네. 자 얘는 원래 가능하지. 왜 가능하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상수하기만 하는데 음수가 나와도 되고 0이 나와도 되고 분수가 나와도 되고 어쨌든 나머지가 상수하기만 하는데 근데 우리는 다시 숫자를 넣어봐야 된다고. 그 99의 9승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60K수 나머지 1이래 마이너스 1이래. 숫자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음수 가능해? 너희 9를 뭐로 나눴잖아? 원래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여야 돼. 맞잖아. 근데 10, 11을 막 9를 5로 나눴는데 여기 2라고 적어서 10이고 마이너스 1이서 이거 똑바로 나눈 거야? 잘못 나눈 거야? 잘못 나눈 거잖아. 이해돼? 그럼 나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잘못된 나머지라고. 자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났대. 진짜 나머지는 얼마라고? 4야. 이해돼? 그 다음에 뭐 17로 나누었는데 몫이 나 7로 나눴어. 2야, 14야, 3이야. 이게 진짜 나머지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17을 1이라고 적어서 7이라고 해서 10으로 적어 거래. 2라고 적어서 14라고 적어서 2야, 3이다. 3이라고 적어서 21이라고 적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야. 7로 나누었을 때 진짜 나머지는 3이어야 되는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진짜 나머지는 7에서 얘를 계산한 거 얘여야 된다고. 5 빼기 1을 한 4가 진짜 나머지. 7 빼기 4한 3이 진짜 나머지. 그럼 내가 지금 10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 진짜 나머지는 얼마라는 얘기? 99여야 된다고. 얘들 뭐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1이 남는다 1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배웠었거든. 근데 얘를 정확히 수령으로 한 번만 더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또 100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00으로 적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인 거잖아.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내가 숫자를 바꾸는 건 안 돼.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뒤에 뭐가 붙으면 돼?
99만 붙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 아, 이거 어차피 계산 마이너스니까 얘를 이렇게 늘려서 보니까 틀린 짓을 한 건 아니야. 그럼 얘랑 여기에서 100이 나오니까 100을 앞으로 빼면 Q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뒤에 99가 있으니까 진짜 나머지가 99가 나왔고. 아까 몫이 너무 컸네? 아, 나를 줄여야지. 진짜 몫이라는 얘기. 뭐. 자, 그 다음. 다음. 자, 얘를 FX라고 해보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단다. 나누어 떨어진다고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의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는 K값을 찾아라. 넘어갈게요. 자, 얘도 X 3승.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나머지가 0이래. 자, 그럼 이거 날려야지. 뭐 넣어? 마이너스 2 넣자.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8,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게 얼마다? 0이 되겠다.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또 넣어야지. 날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0이 되겠다. 모르는 게 두 개, 아닌 게 두 개니까 열릴 방식 풀어서 A를 찾아라. 자, 그 다음 둘째 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자, 3차를 1차로 나눴고요. 그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바로 졸제법을 쓸 수 있는 거야. 1, A, B, B.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적을 테고. 1 적고 곱하고요. 더해서 2가 됐으니까 얘는 4였고요. 얘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2였고요. 곱해서 4고요. 더해서 1이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었네요. 됐지? 그럼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쪽. 아, 이거 찾으란다 그냥. 넘어갈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나한테 어머, 아까 내가 다 지웠지. 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얘가 아니라 X 플러스 2로 나눈 게 아니라 2X 플러스 4 얘로 나눈 나머지랑 혹시 궁금하다고 해보자. 아까 얘가 마이너스였고 1이고 마이너스이고 4고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얘가 4였어. 자, 이거 마이너스 3이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10을 자, 어떤 이런 얘는 알다고 시작해볼게. 4고 2고 마이너스 3이었어. 자, 나한테 x의 3승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반드시 조립제곱을 써서 구하래. 근데 쓰면 쓰면 안 된다고 해서요. 근데 뭐 쓰라는데 써야죠. 그래서 일단 1, 4, 2, 마이너스 3을 하면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일단 마이너스 1을 적기는 할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1이 됐다 치자. 그럼 봐봐, 아까 너희 이 놈을 똑같은 놈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애였거든? 근데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너희가 몫이라는 게 말이 되나?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얘를 우리가 조립제법 얘를 0으로 만들어주니까 마이너스 1을 적었다는 거는 얘로 나누는 게 아니야. 누구로 나누는 거라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면서 얘를 넣으면 0이 되는 x 플러스 2로 나눈 거라고. 그럼 얘를 검산식을 쓰면요. 얘는 얘로 나눴으니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였고 나머지가 1이었던 거야. 근데 나한테 굳이 이걸로써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잖아. 밑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럼 검산식을 조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 x 플러스 2를 뭘로 만들어내야 돼? 나는 2x 플러스 4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뭘 곱해야 돼? 그렇지. 여기에 다시 또 아까 하던 2를 곱했다가 다시 뭐한다? 1분의 1을 다시 곱해놓는다. 필요에 의해서. 그럼 얘 두 개를 먼저 곱한 2x 플러스 4고 얘 두 개를 곱한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그대로 건드리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게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 문제에서 1차로 나누는데 1차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일단 조립제곱을 쓰고 검산식을 쓴 다음에 개의 식을 다시 조작해서 몫을 다시 구해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거 우리 뭐지? 이거 개념을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연조립제법 문제였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여기 3승부터 있고 여기 3승부터 있고 여기 2승부터 있고 여기 1승부터 있고 3승부터 있고 이런 거 시험에 나와. 그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거 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애들 보면 이런 문제를 풀어 객관식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진짜 길면 10초짜리 문제야.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풀어내야 되거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한 7번 이런 데 나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7번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못하고 일단 전개하는 거야. 이걸 다 전개할 수 있잖아. 이거 3차고 2차고 1차니까 1차고 이러니까 다 전개해서 이런 개수 비교를 하고 있다고 답 나오거든. 그렇게 푼 거야. 그렇게 한 여기 5분을 쓴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야. 원래 10초짜리 문제를 풀지 5분에 풀고 있었으니까 내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잘못 풀었다는 거를. 자, 이런 문제가 보이면 아 연조립제법 문제예요 이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연조립제법 문제의 특징은 똑같은 1차로 2차, 1차, 3수항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돼 있는 게 연조립제법 문제야. 말 그대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끝날 때까지 쓴다. 자, 한번 해보면요. 최고 차의 개수 2차, 1차, 자, 2차, 1차, 0차. 자, 똑같은 게 반복이 됐다고 했는데 1차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일단 적고 1이고, 1이고, 3이고, 3이고, 마이너스 1이다. 연조립제곱 문제는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1로 한 번 더 하면 1이고, 1이고, 4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냥 하는 방법을 일단 외우는 거야. 얘가 얼마다? 얘가 뭐다? A다. 얘가 뭐다? B다. 얘가 뭐다? C다. 그래서 A가 1이었다, B가 4였다, C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10초짜리 문제인 거야. 아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유는 알아야지. 이유는 알아야지. 왜 그런지.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쌤이 지금 이유를 설명해 줄 건데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아도 돼.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렇게 풀어야 돼. 객관식에서는. 근데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될 수도 있죠. 자, 보면. 자, 왜 그런지 보자. 이런 애를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누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야. 조립제법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 거야? x 플러스 3인 거죠?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 밑에 한 칸 더 했다는 이유, 더 했다는 거는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라는 얘기야.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래. 그럼 이 x 플러스 3을 다시 검산식을 쓰면 얘로 나누었으니까 나눈 놈 곱하기 몫 곱하기 1 나머지 4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잘 봐.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그 말은 x-1에다가 x 플러스 3이 얘란 말이야 지금. 얘 이거 전체를 곱해야 되는 거야. x-1 곱하기 이게 x 플러스 3이거든. 이해돼? 그럼 이 나머지 얘는 지금 혼자 지운 이렇게 있었던 거지. a 곱하기 1 아무 의미 없으니까 지울게. 그럼 내가 얘랑 얘를 곱한다는 거는 이렇게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x-1을 두 번 곱해서 x-1이 제곱이 됐고요. 얘랑 얘를 곱해서 플러스 4에 x-1이 됐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아까 얘랑 비교하면 얘 앞에 있는 개수 a 얘가 1이었고 얘 앞에 있는 개수 b가 4였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a, b, c, 1, 4,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라고. 이해돼요? 자, 이유는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풀 때는 암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더라고 암기해서 이제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야. 됐죠? 자,